네, 오늘 전문가들 5명 모두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코리아 FT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파라다이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삼화전기에 관심 주로 꼽았고요. 바라우저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포스코 스틸리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증시 주변 여건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국내외 뭐 증시 뭐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이벤트가 많이 좀 소멸됐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지수도 그렇고 약간의 좀 유동성은 이제 뭐 실적에 시적 시즌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도 좀 많이 그 얘기하셨듯이 역시 뭐 은행주들의 호실적인 발표가 나왔었죠.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어떤 좀 전략이 뭐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미국 은행들이 호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이 국제금리가 미국채금리가 올라서 약간의 좀 이 차익실현 욕구가 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그 하락세라기보다도 약간의 지금 보합 양상을 오늘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저는 약간 강보합세 좀 그 위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뭐 시적 시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오늘 어떤 또 차익 실현, 미국 시장 영향 때문에 차익 실현 나왔을 때는 이 2분기 시점 이 괜찮은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예정된 뭐 시적 발표 기업들이 미국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테슬라, 넷플릭스, 모건스탠리 어떤 산업을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시적에 따라서 이 종목별로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뭐 7월에 FOMC 약간의 좀 그 뭐 블랙아웃 뭐 기간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 실적 제로에 대한 부분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것보다도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들의 실적 발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현상철 이사님. 자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어서 이 생산자 물가지수 오름 폭이 좀 크게 이제 둔화된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강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제 혼조 마감을 보여주었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은 3분의 1 수준으로 느려진 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0.1% 정도만 오르는데 그치면서 좀 보합 수준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증시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국내 증시 관련 섹터에 이제 강세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기차 인도량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뭐 넷플릭스, 뭐 계정 공유 유료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 달에 FOMC 회의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좀 크긴 한데 이후에는 동결 내지 좀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기술주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50포인트 돌파 여부, 그리고 코스닥은 915포인트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강한 돌파를 할 경우에는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26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15포인트 돌파 여부를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님. 네, 뭐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바로자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당연히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있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65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증권사들 통해서 나타내지고 있고요. 근데 어떤 뭐 중국 쪽에서의 뭐 VIP 뭐 이런 쪽 입국에 대한 실적 개선세라기보다도 이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 비용 조절을 통한 이 파라다이스의 이 실적 개선세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 뭐 최근에 주가가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올랐지만은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파라다이스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흑자 전환 기대감 일구는 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현상철 이사님. 네. 네, 일단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현대차랑 기아차의 이제 주요 이제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 측면에서도 일단은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무려 99%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75%가 증가한 기업입니다. 이번 연결 기준 1분기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올해 실적이 조금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점유율은 4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자동비상 브레이크 설치가 3년 내 이제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주 그리고 일단은 뭐 현대차와 공동으로 이제 출자를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인 보스 반도체에 좀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각될 경우에 일단은 수급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일단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리아 FT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